순나물이 많이 난다고 하여 순포, 순계라고 불리게 된 순포마을. 내륙화 현상 때문에 늪으로 변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습지 복원을 하게 되었죠. 순포 습지는 전형적인 석포이며 생태계 복원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순포 습지가 복원되어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각종 조류와 어류 등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 생태계 복원에 성공한 순포 습지를 소개합니다. 똑같은 마을 산책길보다 다른 마을 길도 걸어보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기는데요. 순포 습지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포 습지는 원래 석호였다고 합니다. 석호는 원래 바닷물인데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 모래나 자갈이 쌓여서 분리되면 호수가 되는데 그걸 석호라고 부릅니다. 이 독특한 해안지형 때문에 천연기념물인 철새도 찾아오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바람의 물길이 열리면 숭어, 황어, 전어 등 어류들이 산란과 먹이를 찾으러 석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포습지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순포 습지의 복원이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소나무가 울창한 숲에는 피톤치드 가득한 맑은 공기가 나를 상쾌하게 만들어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네요. 이곳에 오면 한적하고 조용한 산책로가 있어 길을 걷다 보면 세상 걱정 다 잊게 되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게 되죠. 공중에서 그 모습을 보면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호수와 육지와 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는 기분은 정말 색다르죠. 순포습지는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찾은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